6.4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선거 전날까지 13일 동안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접전을 보이고 있는 여야 후보들은 본격적인 표밭훑기에 나섰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란한 로고송과 고막을 찢을 듯한 유세가 사라졌습니다. 시선을 끌던 선거운동원의 율동도 없습니다. 대신 머리를 조아리고 손을 흔들 뿐입니다. 길바닥에서 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애도로 첫날 선거운동은 과거처럼 시끌벅적하지 않았습니다.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비장감은 컸습니다. 주요 길목에는 선거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돋보이는 명당 자리마다 후보의 얼굴과 선거 구호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초접전 판세로 도지사 후보들은 하루 두세 개 시군을 도는 강행군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 최응집 후보는 바꿔야 경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강원시대가 열린다며 일 잘하는 자신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2년 동안 도에서만 강원도에서만 크고 자랐습니다. 평생 강원도만 생각하고 자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는 3년 전 보궐선거 때처럼 직접 번지 점프를 하며 강원도를 위해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투표를 많이 나와주시면 우리 도민들의 의사가 정당하게 반영되고 올바른 사람을 뽑아서 우리 도가 잘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무능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강원 도민을 섬기고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일 잘하는 후보, 검증된 후보, 능력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사 하는 간곡한 호소를 드립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공조해야 지역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며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내세우며 소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4년, 새누리당 후보들이 당선돼야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손발을 맞춰 강원도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을 도민 여러분께 적극 호소할 예정입니다. 4년 전 치열했던 복지 논쟁 같은 정책 이슈가 사라진 6.4 지방선거. 세월호 참사와 20% 안팎의 부동층, 사전투표제와 투표율 등 꿈틀대는 변수 때문에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